별빛이 내린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도 안 나와 계신 거죠? 추운데 잘 오셨어요. 따뜻하진 않다. 그러니까. 아유, 선배님.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가 화장을 쏘고 준비했습니다. 아유,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나, 둘, 셋. 애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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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미. 너와 함께면 난 행복해. 애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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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미. 봉산 함께면 난 행복해. 봉산에. 우연한 라이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받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누가 상역 고기 사오라고. 네, 맞아요. 네. 이 친구가. 네. 저랑 통화했던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건방지게. 넣었니? 감사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 아. 네. 밥 사주는, 밥 잘 사주는 누나로.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별빛 아래서 훈남 세 분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까 통화했을 때 우리가 네. 만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각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저는 2006년 당시에 제가 술주정을 하거나 혹시 그러시나요? 굉장히 제가 20 그때 당시 한 살이었는데 그럼 지금 20대 아니세요? 지금 33살입니다. 와, 와, 네. 예, 그때 제가 종로에 있는 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웅산 팬 미팅 현장이 바로 제가 일하는 펍이었어요. 혹시 이름이? 그때 당시 그 상품 이름이라 무슨 클럽인데 B 클럽 인사동 근처. 네, 인사동 네. 근처에. 어. 네. 팬 미팅을 오셨구나. 네, 팬 미팅을 하시고 네. 그때 팬들에게 네. 거하게 이렇게 술도 쏘시고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잘 쏘고 다녔어요. 네, 그때 제가 혹시 뭐 이렇게 술 취하고 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네. 팬분들하고 아주 재밌게 네. 보셨던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좋은 기억이었기를. 판넬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 진짜요? 예. 저희 팬분들이 정말 젠틀하고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네. 그럼 우리 나무 씨는? 네. 이게 지금 이제 MC로 네. 계시고 제가 MC로 있었던 한 방송, 그 음악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셨었죠. 네. 네. 아주 짧은 인터뷰 시간이 있었던 것 짧은 같은데. 짧은 인연이었지만. 짧은 인연이었지만 저는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고. 아, 감사합니다. 그때 이젠 처음 이젠 웅산이라는 이름의 뜻도 듣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공연도 너무 좋았었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다른 인연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인연이 없습니다. 아, 오늘 처음이군요. 예, 처음 만난 남자가 제일 잘생긴 남자리. 정도. 아, 저희가 같은 공연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 라인업에 같이 있었던 적이 두세 네. 번 있어서 저희가 인사만 이렇게 수줍게 드리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던. 근데 사실은 제가 한 음악을 20년 넘게 했지만 네. 음악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두세 번의 인연이 있었다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영상으로 접했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스타고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로 또 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실물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실물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TV 끄시고 공연장으로 오세요. 저는 이 프로가 너무 좋더라. 일단 남자분들이 위주로 이렇게 섭외가 되시고 이렇게 훈남 세 분이 오늘 저를 완벽하게 지금 이 별빛 아래서 케어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뮤지션 너무나 멋진 안녕 바다요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밴드 안녕 바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